살아. 회장님이 보좌신다. 그 여자 찾으러 왔니? 그래, 저 이제 한 식구인데 인상해야 될 것 같다 불렀다. 앉아라. 회사가 시끄럽던데? 애초에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여자더라고요. 괜히 배이사만 억울하게 생겼어요.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. 태영이 네가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. 네, 걱정 마세요. 아, 가족 식사니 편히 먹으렴. 네, 회장님. 너희들 내외 자식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제 안시름 놓겠구나. 최변한테 호적 정리하라고 일러뒀다. 또 미룰 필요가 어딨어. 늦게 생긴 자식이지만 친딸처럼 대해줘라. 네, 아버님. 들어. 이제 하씨 집안 사람으로 공인도 받았는데 내 딸답게 단정하게 다녀야지. 행실이나 뭐나. 아니면 그 의미의 그 딸이란 말밖에 더 듣겠니? 병훈 씨가 준 리스트에 있는 피해자들은 퇴사한 사람들까지 다 만나봤어. 싸움까지 가면 많이 힘들 거야.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니까. 진상규명 외 공식 사과문이라. 이 일을 공론화하면 기업 이미지에 더 타격이지 않겠어요?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. 진상조사와 동시에 성희롱 예방 정책을 재정비하고 선행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나은 기업 이미지로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. 검토해보죠. 그리고 박 이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박 이사, 내 편에 서지 않겠어요? 박 이사가 재용이랑 뭐 긴밀한 관계였다는 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더 내 편이 되시면 좋겠는데. 일이 커지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슈를 밖에서 터뜨렸겠지만 사실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.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 과장님이 버티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오늘처럼. 명일에서 미투한 직원도 결국 불이익만 받다 얼마 전 퇴사했어요. 이쯤에서 이 과장님이 해명글 올려주면 회사 쪽에서 이 과장님한테 불이익 안 가도록 최대한 도울게요. 어차피 사람들이야 남의 말 하루 이틀 하다 잠잠해질 거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? 아이, 어느 미친놈이 전 직원 수신 후 메일을 보냈어 이거? 그날 저 호텔로 불러내서 강간하려고 하셨잖아요.
어디 한번 그렇게 말해보지 그래. 난 그럼 이 과장에 승진하려고 접근했다고 하면 그만이야.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나? 술 마시고 그런 해프닝이 흔한 일 아닌가? 그날 후배 직원에 대한 내 애정이 좀 과했던 건데. 한 번은 봐주는데 다시 이러면 그때 나도 이 과장에 대한 내 신뢰가 흔들릴 것 같아.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가 된다는 건,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건 각오만으로 견뎌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일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안의 두려움을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.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숨어 살았던 지난 1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. 평생을 그렇게 숨어 살았다면 아마 더 크게 망가졌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.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가 공론화되길 바랍니다. 그래야 작은 변화라도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. 안타깝게도 저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 몇 분도 저와 함께 이 일을 고발하는 데 동참해 주셨습니다.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재생산되지 않길 바랍니다. 민현이 감히. 민현이 감히! 고소장이에요.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드리네요. 내가 잃어봐야 소용없어. 나 안 죽어. 죽으면 안 되죠. 살아서 두고두고 죄값 치르셔야죠. 그날 인상적이었어요. 근데 원하는 결과는 못 얻었죠. 이번 지방 발령 인사로 알았겠지만 박 이사가 적이 되면 그 사람이랑도 적이 되는 거예요. 좀 이상하긴 하죠. 무슨 말씀이신지. 그 사람 박 이사 안 놓을 거예요. 둘 사이가 보통 끈끈한 게 아니거든. 가봐야겠네.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? 나도 요즘 이래저래 입장이 말이 아니거든요. 그 사람을 좀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 하나 받았다 생각해요. 나 처장 발령은 취소시켰네. 누나가 쟤를 자기 라인으로 잡으려 한다지. 아버진 딸이라고 누나를 후계자 후보에도 놓지 않았던 사람이야. 지금 누나를 사장 자리에 앉힌 건 날 향한 경고의 메시지겠지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누나는 이렇게 기회가 온 이상 절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야. 자네가 필요해. 유리하고의 일은 다 지나간 일 아닌가?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온유리 씨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은 그 사람 옆에 있겠다는 게 제 선택입니다. 알겠네. 두 사람 반대 안 하지. 대신 조건이 있어. 정식으로 이혼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만나게. 유리 그 아이 이미 언론에까지 노출된 상태야. 불륜으로 이슈화되는 건 그 아이한테도 치명타야. 이 정도 상식은 자네도 있겠지. 사무실 몇 번 왔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. 현아 씨, 미안해요. 현아 씨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
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받아쳤던 거 후회됐어요. 정말 미안해요. 그냥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. 진심이에요. 고마워요. 아이고, 직업병들 봐라 진짜. 예쁘지? 놀 때가 다 치우고 가. 죽으면 죽어. 누구 맘 쓸 데가 있다. 야, 놀 데도 없어. 짠! 에이, 오늘 같은 날 무슨 사이다야. 시원하게 마셔줘야지. 제가 임신을 해서요. 임신? 뭐야? 나만 몰랐어? 고생하셨어요. 자기도 고생했어. 근데 이대로 끝이 아닐 거야. 인생 참 고단하다. 응? 사는 게 그렇지.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. 나도 내가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지. 아, 이혼? 뭐야? 또 나만 몰랐어?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? 짠! 이야! 아, 진짜 이래 정말! 그땐 오해해서 미안했어. 그런 문자까지 보내고. 한 번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. 아니에요. 근데 좀 놀라긴 했어요. 차장님이 익명으로 그런 문자까지 보내시고. 이상한 문자가 왔거든. 우리 팀에 그 사람 여자가 있다고 누가 문자를 보내서 내가 좀 돌았었나 봐. 결국 그 문자가 진짜였지만. 원단이 얼른 만나고. 이거 먼저 가져갈게. 저 이거 마저 씻어서 가져갈게요. 난 좀 걸리네. 차장님, 그날 받으셨던 그 문자요.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우리가 헤어지고 처음 봤던 날. 저 발령 왔던 날이요? 그날 왜 그랬어? 볼 텐데 성준 씨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? 그럴 수 있어요? 그래야지. 와이프랑 저녁 먹기로 해서 집에 가봐야 돼. 어머니 오셨어.
동작구청 쪽으로 가주세요. 그게 온율이었다고? 왜 그런 문자를 정선이한테 보낸 거야? 어디니 너?